그런데 아 이렇게 정치를 향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 도대체 윤석열 같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이상하죠? 네. 저도 이상해요. 그냥 이상한 거로 알고 집으로 갈까요? 아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후진성 여의도 정치 불신심 말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치를 불신하면 정치에 무관심이 되면서 무조건 보수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치 불신하다 보니까 맨날 국회의원들 싸워. 맨날 욕해. 300만 국회의원들 맨날 욕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의도 국회의원들 다 썩은 놈들. 다 나쁜 놈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밖에서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 정치 불신과 극한 갈등이 계속되면 밖에서 계속 오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보수 쪽에서 열광하는 것도 외부에서 온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쓸데기 없고 맨날 싸우는 놈들. 인식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이버 검색 용어에 쓰면 도착했더라고요. 자, 여의도가 정치가 극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화 타협 정치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사가 외부에서 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대화를 안 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치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치는 짓누르는 게 아니라 설득의 미술이다. 설득의 기술이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왜 국회의원들 이렇게 싸우냐면 소송 거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게 이제 나왔네. 여러분들 부산 국회의원 20명입니다. 민주당이 44% 득표예요. 근데 국회의원 3명이에요. 정상적이면 20명이라고 치면 민주당이 9명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50% 하면 딱 나눠야 돼. 44%면 9명이 돼야 되는데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6명 더 돼야 될 표에 찍은 건 다 죽은 표예요. 사표입니다. 그러니까 소선 거부제가 유지가 되면요. 소선 거부제에서는 한 표만 더 얻어도 되니까 지지자들도 싸워, 국회의원들도 싸워, 이 소선 거부제가 지속되는 한 이 갈등은 끝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끝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물이 들어오고 우리 정치는 맨날 갈등과 대립이에요. 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거부제를 깨야 됩니다. 이미 헌재에서 깨라고 했어요. 자, 현행 소송 거부제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표라고 했죠. 49.99%의 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이 보장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려우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44% 득표라면 9명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명은요? 지금 3명은요? 한 15% 득표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 44% 찍었는데 우리 표 어디로 갔어? 표의 비례성, 표의 등가성 이걸 헌재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럼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라.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상호 신뢰하고 신뢰가 극복이 생기면서 싸움도 안 되고 그럼 외부로부터 윤석열 같은 인간도 안 한다.